먼저 박병호 선수부터 만나보시죠. 템파베이 경기에 4번 타자로 나섰는데요. 변화구 잘 맞아쳤습니다. 쭉쭉 뻗어가는데요. 이중 관중석에 떨어지는 슈퍼 홈런. 아, 역시 홈런왕 같네요. 네, 19경기 만에 나온 건데요. 공백은 길었지만 힘은 여전했습니다. 자, 우리 타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어요. We also know Park is one of those guys that you know at any given swing he's got the potential to drive the ball out of the ballpark. There he met that fastball right out over the plate. Got a good swing. Pitches up in the zone and up and out of here. 아, 정말 제대로 잘 맞췄죠. 자, 피츠버그 홈구장에선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허들 감독이 카메라를 잡았고요. 강정호 선수의 미니 팬 미팅이 열렸는데요. 경기 전 짧은 시간이었지만 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요. 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오늘 경기 시작해 볼까요? 자, 79년 팀의 마지막 우승을 기념하는 유니폼을 입고 나선 강정호 선수. 그만! 맞고 말았습니다. 아, 진짜 아파 보이는데요. 정말 세게 맞았어요. 몸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볼로 출마하면서 타점을 추가합니다. 자, 5회 말에 선두 타자로 나왔는데요. 투수의 공을 잘 받아치면서 안타를 기록합니다. 오늘도 강타 느낌 좋아요. 자, 이후에 하지만 팀은 역전당하고 말았는데 이럴 때 스타가 나와야죠. 9회 말 담장 근처까지 굴러가는 2루타를 터뜨립니다. 마지막 추격의 불씨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강타가 나왔어요. 네. 자, 버그하우스에 있는 동료들도 함께 세리머니를 하네요. 김정호 선수 역시 마무리 투수 킬러답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2루타를 멋지게 뽑아냈는데요. 거기에다가 과감하게 슬라이딩까지. 아, 정말 멋지네요. 자, 이 모습에 팬들은 기립박수로 환호하는데요.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 점수를 내지 못하고 타고 말았어요. 자, 한편 오승환 선수는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3경기 연속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첫 타자 삼진 깔끔하게 처리하는데요. 3일 연속 던져도 돌직구 이렇게나 무섭네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타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한 번 헛스윙 삼진을 잡아냅니다. 타자들이 이건 대체 무슨 공인가 싶은가 봐요. 정말 도저히 칠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이죠. 자, 마지막 타자 겨우 공을 건드려 봤습니다만은 높이 뜨면서 뜬 공으로 아웃. 단공 10개로 막아내면서 6경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갑니다. 네, 오늘도 빛나는 존재감을 보여준 우리 선수들. 이번 한 주도 우리 선수들 덕분에 신나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파이팅!